축구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축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네. 봅슬레이하고 스켈레톤만 비교하면 어디가 더 빠르다고 봐야 돼요? 저희가 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그냥 말로만 듣고 끝나지 않고 어느 쪽이 더 빠른지 이 자리에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 준비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네, 30m 테스트입니다. 30m. 자, 1레인 원윤종. 복상 선수고요. 아, 그렇죠. 2레인 스켈레톤 정승기. 오, 예. 3레인 스켈레톤 김지수. 좋아, 좋아, 좋아. 자, 준비. 이렇게? 제자리에. 오, 앉아, 앉아, 앉아. 야, 자세 다 좋아. 자세가 다, 아, 자세가 똑같다, 다 똑같다, 자세가. 아, 어떻게 보죠? 야. 이게 또 종목별 대결이기도 해요. 네네. 자, 제자리에.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어! 과연. 와우야! 와! 김지수 기록은 4초 50. 아하, 4초 50입니다. 김지수 1등, 원윤종 2등. 야, 빠르다. 야, 원윤종 빠르네. 빠르다. 진짜 빠르네. 빨라, 뛰는 느낌이 다르다. 와, 동계가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선수들도 30m 기록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특집이니까. 예. 동계 한번 뛰어보죠. 동계 선수들. 아, 동계들만. 좋아, 좋아, 좋아. 동계들만. 아, 동계들 한번 뛰어봅시다. 예. 자, 여기서 1, 2등 결승 진출. 일단 원윤종, 김지수 결승에 올라가 있고요. 일단 김준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요. 그렇죠, 그렇죠. 박지현도 빠릅니다. 아, 모태범도 있고. 선배, 나는 없어. 동계 화이팅! 화이팅! 자, 준비. 자, 갑니다. 자, 준비. 제자리! 오, 태범이야, 우와! 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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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오, 오, 준현이야! 와, 준현이 압도적이야. 준현이 대박이야. 아, 준현이 빠르네. 아, 근데 시합장에서 안 나오냐고 저게. 기록은 잘못 눌러서 모태범 걸렸어요. 준현이 몰라. 준현이 대박이야. 아. 에이, 정말 뭐 얼마 나왔어? 4.46. 4.46. 예. 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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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준현이 대박이야. 야, 준현아. 준현이 나가는 게 다르다. 아, 중 나가네. 빵 나가네. 여기 1, 2등, 여기 1, 2등 오시겠습니다. 자, 30m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 이길 것 같아? 준현이 이길 것 같지 않아? 체감으로는 준현이가 제일 빠른데. 저 근데 준현이 1등 할 것 같아. 준현이, 준현이. 아, 준현이 안 될 것 같아. 여기 현역들이어서. 현역이? 네, 현역한테는 안 될 것 같아. 아, 내가 봤을 때는 저 스켈레톤. 자, 준비! 결승전 시작합니다. 동계 선수들 가운데 가장 빠른 선수는 누굴 것인가? 30m 단거리 대결! 제자리에!
야, 내가 느린 게 아니었어. 지금 말았던 거야. 야, 자존심 시켰어, 자존심. 자, 김준 기록 정확히 나왔습니다. 4초 27. 4초 27. 4초 27 나왔어요. 준현이 하네. 할 줄 아네, 할 줄 아네. 자, 그러면 기본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니다. 원윤종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원윤종 화이팅! 네, 네, 네. 자, 원윤종 선수. 오케이. 달리기도 일단 빠르고. 아. 자, 안정적인 패스. 아, 예. 자, 원윤종 선수. 달리기도 일단 빠르고. 아, 좋다. 잘한다. 좋은데? 좋아요. 예, 잡아놓는 게 참 좋습니다. 왼발도. 예. 좀 한 것 같은데. 자, 뛰어서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공중볼. 어우야, 웬일이야. 오, 와, 딱 달라붙어 있다. 오호, 야. 예. 타이밍을 안 내. 오, 이동 컨트롤. 이동 트래픽. 원인 점프. 원인종. 원인종. 자, 런닝 헤딩. 야,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엄지척, 엄지척. 완정종, 완정종. 자, 이번엔 김동현입니다. 김동현. 왼발이에요? 아, 다 해요. 어우씨. 오지 말아요. 양발 다 한다. 야, 2층 위에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반바지입니다. 예, 이만한 자세가 다르네요. 발목이 얇은 거 봐봐. 종아리는 완전 유럽 스타일인데 종아리가 무릎하고 길잖아, 사이가. 아마 주위도 살피고 지금. 나 헤딩. 오케이. 잘하는 사람 계속 나온다. 자, 10년 넘게 선수 생활했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돼 있겠지. 아니, 대학교까지 멈췄으면. 사이드 패스는 다 하지. 자, 루디 조정명. 예, 벌써 파워가. 예. 예, 저 왼발로. 다른 발. 역시. 예, 10년 넘게 하니까. 예, 어려운 바운드도 밟았습니다. 자, 이쪽은, 예, 트래핑. 예. 저 발이, 잔발이 빠르시네. 예. 자, 이번에는 예, 박진영 선수 한번 테스트 받아요. 박진영. 예, 예. 예. 항상 내가 조정명보단 잘한다. 해안 위에! 재밌는 캐릭터예요. 내 뒤에 공은 있다네. 야, 아까 루지 할 때랑 왜 이렇게 달라? 야. 어떻게 받는 거죠? 어떻게 받는 거죠? 지금 뭐? 턱 맞지 않았나요? 턱 맞은 것 같은데. 다 속았어. 야, 페이크 맞죠? 페이크. 야, 이거 봐. 야, 한 번 더. 연속해서. 연속해서. 의도한 거예요. 네. 의도하잖아요. 오케이. 야. 조심하세요. 박진영. 재밌는 캐릭터예요. A조 2차 레이스. 남아있는 사람은 5명. 깃발의 개수는 이제 3개입니다. 2차 레이스에서는 2명이 탈락합니다. 고석현은 이미 시작서부터 지금 탈락인데. 2명 탈락합니다. A조. 스프린트. 준비. 와, 정정이 진짜 빨라. 와, 치고 나가는 게 다르다.
누가 빠른가요? 누가 빠른가요? 누가 빠른가요? 예예예. 아, 한동규 살아나왔습니다. 한동규. 고석현! 와, 막판 역전! 고석현! 와, 고석현! 와, 막판에 몸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야, 그 재치 있는 거야. 자, 지금 두 번의 레이스를 했는데 세 사람 남았습니다. 네, 양쪽에 럭비, 가운데 격투기. 네. 아, 근데 골키퍼 둘이 합격한 건 약간 의외다. 아, 고석현, 아, 의외입니다. 자, 이제 A조 결승전입니다. 빛발은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장정민 선수, 자신 있습니까? 1등입니까? 예. 아, 장정민이 1등입니다. 고석현, 예, 의외라는 지금 반응이 많습니다. 일단 앞전에 두 경기는 조금 눈치크대서 올라왔고, 예. 이제 마지막 경기는 이제 제 실력을 100% 발휘해보겠습니다. 맨날 저래. 저 50살 돼서 저럴 거지. 고석현. 한건규, 본인 말고 좀 의외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중에? 아, 고석현 선수님을 뽑겠는데, 예. 뭔가 그 작전을 잘 짜신 것 같아요. 예, 예. 아, 고석현 의외다. 예, 예. 그럼 결승전은 장정민과 한건규의 대결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 예. 아, 그렇군요. 고석현은 들지 못한다. 예. 자. 제자리에! Yeah. I'm going to go. 자, 뜹니다, 뜹니다, 누굽니까? 자, 뜹니다, 뜹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와, 됐다! 자, 뜹니다, 뜹니다, 누굽니까? 아, 장정민! 장정민! 자, 장정민 선수 기록은 6초 19. 그렇습니다. 야.